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픽 어 사이드라는 게임을 멤버들과 해볼까 하는데요. 이 게임은 뭐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겨서 내가 좋아하는 걸 강요하는 거지. 오, 이건 나쁜 뭐야? 게임이네요. 이거 현상수배랑 필요합니다는 뭐야? 필요합니다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한 단어인 도둑 이런 거 아닐까요? 어, 도둑인가 보다. 저기는 경찰. 도둑이야 확대. 현상수배는 간지라도 나지. 도둑도 간지나. 아이 뭐야. 현상수배 이 사대로 어떻게 이겨. 도둑도 간지나. 아! 맞아라 도와줘. 맞아라 죽어라. 역시 내 말이 다 맞아. 역시 경찰이 짱이라니까. 맞아. 자, 이렇게 게임에서 지게 되면은 상대방 의견을 무조건 동의해줘야 돼. 알겠지? 오, 너네도 현상수배가 되어라. 파일을 네. 먹어야 해. 하루 종일 파일을 쥐고 있어야 해요. 5분마다 파일을 먹어야 해요. 이건 뻔하지. 야,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당연히 이거지. 아, 솔직히 이거지. 저거는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돼? 아니 어떻게 5분마다 파일을 먹어요 사람이 나 미쳐져요. 야 봐봐 야 저 야 저 되지 마라. 너 일로 와. 야 맥주를 가자. 내 피는 검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러도 피야. 아니 이 멸치들아 잡아보시지. 아니 어떻게 나 파이 먹고 신나게 뛴다. 어떻게 5분마다 파일을 먹어. 너는 안 되겠다. 스피드가 느리구나. 아야. 다시는 5분마다 파일을 먹지 마라. 좋아요. 오? 오케이. 뭐야? 다시는 신발을 묶을 필요가 없어요. 헤드폰 와이어는 다시 풀 필요가 없어요. 아, 약간 충전기 선 같은 건가 봐. 헤드폰 줄 같은 건가 봐. 그러니까 이어폰 줄 이런 거. 아, 이건 이게 더 그거지. 난해하지. 당연히 이거지. 이거는 이거지. 이거 모르면 인생을 덜 산 거다. 이거는 진짜 귀찮거든. 아, 야, 요즘에 블루투스 이어폰밖에 없는데. 언니 헤드폰 줄이 더 좋은데.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칼바. 헵! 초! 야! 어! 다시. 요즘에는 블루투스 이어폰 있는 거 알지? 요즘 나 슬리퍼만 신어서 필요 없는데. 야, 너네 길 같이 걷다가 나 혼자 운동화끈 풀리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아? 너 주머니에 네. 이어폰이 꼬불꼬불 엉켰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 줄 알아? 에어팟이야 이씨. 로블록스의 개발자가 될래? 아니면 로블록스 플레이어가 될래? 아니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이게 낫지 않나? 로블록스 개발자 돼서 어? 딱 게임 하나 만들었어. 유튜브 어? 딱 어 알지? 로블록스 플레이어가 마음 편한 거야. 개발자들은 머리가 얼마나 아픈데 개발하려면. 아이 무슨 소리야. 당연히 로블록스 플레이어지. 창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데. 내 칼이 보이느냐. 어쩌라고 다구리. 저건 뭐야. 어쩌 뭐야.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총 쏴? 오렌지 씨앗을 던지고 있어. 개발자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맞아. 돈이 문제야? 돈이 문제야? 재밌게 즐겨야지. 재미도 즐겨야지. 재미가 먼저야. 재미가. 개발자도 유튜브 할 수 있어 이 녀석아. 개발자 유튜브 얼마 돼? 이거나 맞아. 자, 우리가 지겠어. 야, 때려야 돼. 너무 아파. 난 포기. 아니 거리가 안 돼. 너희들에게 선택을 강요해 주마. 아 감귤 빨리 던져! 감귤. 뭐야 이 감자 같이 생긴 애는? 이걸 던지고 있어. 안돼. 감자로 만들어주마. 감자 튀김. 아 플레이어가 졌어. 안돼. 개발자 짱이네. 돈도 벌고. 이번에는 나도 현질했다고. 너네들한테 감자나 던지지 그래? 너네들한테 강요해주겠어. 마법으로 공격할래? 아니면 물리적으로 공격해서 싸울래? 아니 이건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이거 아닌가요? 아까 마법 개쓰레기던데. 아까 그 감귤? 감귤 말하는 거야? 감자. 네, 감자. 따뚱. 어? 야 당연히 우리한테 댕댕이 있다. 우리한테 댕댕이가 있어. 야 저기 총 있어. 아아야 내가 때릴게. 댕댕아 같이 때리자. 아 여맨아 너무 세게 맞춰. 안돼. 그다음 미호 잡아. 그다음 야야
진흙대 담도 진흙대 파이팅 진흙대 담도 얘 홀리 공격이 짱이야 얘 물총이야 얘 물총이야 이거 야 마 못쏴 야 맞춰봐 마법 공격 마법 공격 좀 하라고 야 물리 공격이 짱이지 역시 물리 공격은 칼을 이길 사람이 없구나 구독 사랑하는 친구 1 저장 낯선 사람 100명 저장 아 이건 당연하지 아 그니까 이건 당연하지 사랑하는 사람을 단 한 명만 좋아할 것이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것이냐 이거 같은데 아니 핸드폰 카톡 얘기하는 거야 그쵸 아니 사랑하는 아 그럼 당연히 이거는 100명보다는 100명보다는 어? 역시 역시 와 최륜아야 야 진흙 역시 역시는 역시군 역시는 역시네 너 가족대 번호 저장 안 할 거야? 아니 할 거야 진흙대는 비켰다 내가 볼 때는 진흙대는 100명의 낯선 여자를 저장하고 싶은 거 같아 아 무슨 소리야 여매나 맞잖아 맞잖아 이 바람둥이야 너무해 늑대는 정말 그치, 그치. 여자를 밝힌다니까 내가 뭔 소리야 여자를 언제 밝혀 이번에 마지막 게임입니다 막겜 방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람이 될래? 아니면 가장 똑똑해질래? 재미있는 사람도 솔직히 매력 있는데 똑똑해지는 것도 좋긴 한데 에? 난 이미 똑똑한데 그러면 재미만 있으면 되겠네 재미로 가 그러면 뭐. 난 재미도 있고 똑똑도 한데 그럼 둘 다 선택하면 안 되겠네 그래 난 기권 이게 계속 제일 중 어? 역시 적당히 재미만 있으면 되지 역시 난 재밌는 사람이야 무식하다고 맨날 갈등당하는 게 얼마나 서러운데 난 이미 똑똑하니까 야 늑대야 우리 재밌는 사람으로 살자 방구라 먹어라 일로 와라 잉겸인 방구라 먹어라 잉겸인이 1대1 뜰 거야 비다 나 비켜 아 오케이 잉겸인이 1대1 뜰 거야 나랑 1대1 뜰래? 네 덤벼라 잉겸인 야 일단은 저 댕댕아 쟤 소독 좀 시켜 소독 알았어, 늑대야 가만히 있어. 이러지 마. 아이 늑대야, 너의 경기를 지워야 된다고. 네. 이래서 무식한 것 같더라. 아 이러지 마. 너부터 죽을래. 흡. 예. 흡. 흡. 예. 젊은 피지컬로 보지 이 사람. 역시 똑똑한 게 짱이라니까. 짱이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픽 어 사이드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